안녕하세요. 정우순입니다.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진감 넘치는 농구. 지금까지 보는 재미로만 만족하셨다고요? 지금부터 저와 쉽고 재밌게 농구를 한번 배워보세요. 농구장의 열기와 함성이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.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농구도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. 공을 받아야 될 사람을 우선 쳐다보고 발은 자기에게 가장 적합하고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세요. 시선은 앞을 쳐다보는 게 중요합니다. 토드워크란 양발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급정거와 방향 전환을 위한 기본 동작이다. 뛰다가 정지하는 동작인 두 종류가 있는데 두 발 어느 쪽이라도 피벗 풋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 카운트 스톱은 볼을 잡을 때 점핑하며 두 발이 동시에 닿도록 한다. 이때 두 발은 벌리고 자세를 낮춰 급정지 시 앞으로 쏠림을 방지한다. 무릎은 충분히 굽혀 몸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며 양손은 볼을 감싼 듯 안정되게 잡아준다. 농구는 빠르게 뛰어다니며 버리는 경기이므로 모든 공수의 기본이 되는 발놀림인 포드워크가 중요하다. 투 카운트 스톱은 뛰다가 앞발을 짚으면서 몸을 낮추고 중심을 잡는다. 연속 동작으로 다음 발을 앞에 디뎌 완전히 멈춘다. 이 동작은 뒷발만 피벗 풋이 되는 단점이 있지만 최고 속도에서 급정지 시 워킹 반칙을 일으킬 확률이 적어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. 역시 충분히 무릎을 굽혀 몸의 중심을 잡고 양손은 공을 안정되게 잡아 다음 동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준다. 팔의 위치와 자세를 정확히 숙지하고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. 지금까지 전기 동작을 배웠는데요. 이제부터 피벗 동작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피벗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드리블을 좋은 자리로 치기 위한 준비 동작이 있고요. 두 번째는 드리블을 친 다음에 슛을 아주 좋게 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 있습니다. 한 발을 축으로 몸을 회전해 방향을 바꾸는 기술을 피벗이라는데 그중 리버스 피벗은 정지 동작 다음에 몸의 중심을 어느 한편에 두고 한 발을 떼어 돌면서 상대로부터 등을 돌리는 동작이다. 이 피벗은 볼을 가졌을 때는 물론 볼이 없을 때 스크린과 롤 동작에도 유리한 이점이 있다. 한쪽 다리를 축으로 하고 다른 쪽 다리를 들어 빠르게 방향을 바꾼다. 회전 시 끝까지 몸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드리블 동작으로 이어질 때 공을 빼앗기거나 놓치지 않도록 공을 잡는 동작에도 주의를 기울인다. 프론트 턴은 볼을 잡을 때 정지하면서 한 발을 뒤로 내밀고 몸을 돌려 바스켓을 향하는 동작이다. 곧바로 골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방향 전환 후 신속하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평소 많은 연습이 필요한 동작이다. 볼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술인 볼 핸들링은 손이 크면 유리하지만 반드시 손이 커야 잘하는 건 아닐 것이다. 민첩하고 능수능란하게 볼을 다룰 수 있기 위해선 끊임없는 연습에 의한 볼 감각과 손가락과 손목의 유연한 동작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. 공을 잘 잡아야 패스를 잘할 수 있습니다. 공을 잡을 때는 팔을 앞으로 내밀어주고 손가락을 크게 벌려줍니다. 마음을 침착하게 가라앉히는 것도 중요합니다.
볼을 받는 사람은 먼저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손가락은 넓게 벌리며 긴장은 풀어준다. 볼이 손에 닿는 순간 가볍게 감싸면서 볼을 가슴 쪽으로 가져와 즉시 패스와 슛, 드리블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. 허리 아래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는 드리블은 할 수 있지만 바로 패스나 슛을 할 수가 없게 되므로 연습이 필요하다. 정은순의 실전 농구교실. 남들보다 현란한 드리블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연습뿐입니다. 하지만 그 연습도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. 먼저 양손으로 볼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핸들링 연습을 한다. 등 뒤로 볼을 돌리는 동작과 함께 다리 사이로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동작도 이어서 해보자. 이번엔 머리 뒤로도 볼을 돌려보자. 처음엔 각 동작을 천천히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점차 속력을 붙여 빠른 동작으로 연습한다. 누워서 볼을 보지 않고 한 손으로 바닥에 볼을 튀기는 연습도 볼 핸들링 감각을 높여주는 데 효과적이다.